이동합니다. 파주에서 강남으로 이동합니다. 곽지민님, 알바 가기 전에 VIP이라니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실 졸린데 졸려요. 졸린데 잠이 뭐라 그래야 되지? 졸린데 자기 싫어. 뭔 말인 줄 알아요? 알겠어. 자야 되는데. 아, 맞다. 샤워도 해야 돼요. 아,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장마라면서요. 그래서 되게 습합니다, 날씨가. 우리 현정이는 오빠 저 오늘 야근이에요. 너무 벌써 우리 애들이 벌써 회사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학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군요. 많이 컸다. 임단님, 시험 기간인데 오빠 덕분에 살아요. 아, 요즘 시험 기간 이죠. 대학교랑 대학원은 이제 종강을 했을 텐데. 명희 누나님, 크크크. 명수야, 난 직장생활 20년째. 사회생활 선배님이시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대학생은 종강이군요. 그렇군요. 아, 초등학생인 애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네.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대학생이 됐군요. 많이 컸네. 아, 은진님, 저 수능 140일 남았어요. 또 어느덧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요나불, 요나불 중국어로 인사해야 돼. 大家好, 我是 金明旭. 체린이는 손가락 인대가 들어왔는데 댓글을 치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요즘 그거 안 되나? 음성 인식으로 해서 처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네, 요나블님. 저도 워아이니입니다. 네, 종강했어요, 애플님. 민지님, 밥 먹었어요? 라고 했는데, 밥을 아까 점심을 먹고, 지금 이제, 파주에서 넘어가는 동안, 간단하게, 뭐, 빵 부스러기 몇개 좀,
부스터 먹다가 그리고 강남 넘어가서 아마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김명수를 믿는 명명교 신도님이 오빠 안녕. 생방은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이응희응진님이 명수가 추천한 곤약쫀득이 먹고 있는데 V앱이라니. V앱 곤약쫀득이 곤약젤리도 있어요. 곤약젤리 좋죠. 곤약 포만감이 좋습니다. 리베님이 오빠는 시계 같은 남자. 왜 제가 시계 같죠? 왜죠? 4유어 2016년님이 강남에서도 단위 촬영이에요? 그 강남에서 촬영은 아니고요. 사실 분당을 가야 됩니다. 분당을 가야 되는데 파주에서 분당 가는 길에 강남에 들려서 이제 준비를 다시 하고 재정비를 하고 넘어가려고 강남에 자꾸 들리려고 해요. 아, 자노님이 제목이 언제나 시간이잖아. 그렇구나. 난 몰랐네. 항상 제가 시간을 적어 놓으니까요. 그렇군요. 네부님이 명수 밥길만 돈길만 명예길만 걷자. 이미 당신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길입니다. 지읒 기영님이 누나도 어제 분당 출장 갔었는데 느낌표 오늘이었으면 명수 만났을까?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밤 늦게 촬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트 명수 하트. 일본어로도 말씀하세요. 하이 오이소시부리 다스요. 면수 다요. 긴키 다스까 이마와 시고토 사세시마스. 하이 오유 그럽니다. 지금 피곤해 3시간 잤어요. 아, 왜 3시간 잤냐면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제 오랜만에 본방을 집에서 봤어요. 방송을 보고 뭔가 잠깐 머리가 멍해지는 시간이 왔어. 왔는데 냉장고를 갔는데 냉장고에 이게 웬걸.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잖아요. 냉동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가동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안에 있었던 닭가슴살 얼려놓은 것들과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이 녹아있네? 헐.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옆에 그 종이가 좀 새가지고 무슨 막 색깔 있는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열심히 닦았어. 바닥을 닦고. 근데 이게 웬걸. 문을 딱 닫으니까 제 냉장고는 위에가 냉장실이고 밑에가 냉동실이란 말이죠. 근데 정수기가 달려있어요. 냉동실 문을 다 닫고 아이스크림이랑 12시에 다 버렸어. 밑에 내려가서 다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이제 다 넣고 그걸 올라왔어. 다 이제 다 닦고 다 정리를 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냉동실 문을 탁 하고 닫았어. 닫았는데
갑자기 정수기 물이 터진 거예요. 그 안에 얼음이 녹은 거죠. 얼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도 아직 수건만 올려놓고 나왔어. AS를 했는데 오늘 예약이 다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신다는 거야. 제가 요즘에 바빠서 집에 많이 못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엄마, 어머니,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냉장고가 뭔가 고장이 났다.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냉장고가, 냉장고가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새벽부터 촬영이 있었어서 전 나가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AS를 딱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간 그대로 똑같이 수건을 다시 갈아주고 나왔대요. 집에 갔을 때 물이 흥건하지 않기를 수건이 젖어서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래서 걱정돼요. 집에 가면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 나를 반기고 있을지. 바닥에 물이 흥건하지 않을까. 이미 얼음 안에, 정수기 안에 얼음이 다 녹았어서 물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 더워서 그런가? 냉장고가 더위를 먹었나? 힘든가 봐. 웃겨라. 워터파크. 김경진님이 워터파크 개장 안 했길 기도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수건 좀 올려놓고 나와가지고 바닥이랑. 근데 저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집에 거의 아무도 안 와요. 그냥 혼자 청소하고, 그 청소하는 것도 내 물건에 내가 놓는 위치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정리를 해주면, 심지어 빨래마저도 내가 놓는 그딱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수건 옆에 이제 뭐 양말 올려놓고, 밑에 이제 옷 같은 거 딱딱딱딱 해놓는 뭔가 그 나만의 루틴이 있단 말이야. 방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해놔야 돼. 딱그 위치에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은 진짜 몇년 동안 처음 산그 세팅이 그대로예요.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 추가를 해도 크게 늘지가 않았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을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너네 집이 모델하우스 같아. 어쩜 이렇게 몇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니? 이러면서. 루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먼지 닦고 뭐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나름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때문에 괜히 뭔가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기 시작해. 근데 버릴 때 되게 고민해. 이방 갔다가 저방 갔다가 이 방에서 뭘 버려야 되지? 생각해. 그러고서 한 30분이 지나가. 생각하다 그럼 피곤해져.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노래를 틀어요. 스피커로 노래 틀고서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해서 잠깐 쉬어줘야 돼. 소파에 누워서 멍 하게 돼. 다 그래요. 아, 웃겨. 맞아요, 샤님.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물건들 사지 말았어야 한다. 있으면 좋은데, 요즘 들어 생각은 그거예요. 물건을 봤었을 때, 아, 뭔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아,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지. 근데 저걸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야. 굳이? 이러면 사면 안 돼. 원래는 나중에 후회할까 봐뭐 사는 게몇개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면 안 돼. 왜냐면 안 쓰더라고. 그런 게 있대요. 통계가 옷이든 물건이든 반년인가? 2년인가? 반년인가 2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년이었던 것 같아. 반년 동안 그 물건을 안 쓰면 그 물건의 80%는 이제 나는 계속 안 쓰게 된대요. 몇년 동안. 그러면 내 주거 공간 환경에 그 물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건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이채원님이 내가 세번 이상 안쓸 거면 사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후회해. 맞아요. 꼭 지키시길 바래요. 진짜. 심지어 뭐옷 사는 거나 뭐 다른 것들도 사놓고 안 쓴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몇 개. 그런 게 있어. 환희님이 근데 안 사면 잠을 못잘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사야지? 사고 또안 쓰고 또 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반복된 쳇바퀴 굴러가듯이 웨비우스의 띠. 나 오늘 이상한데? 촬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피곤하면 말이 많아진대요. 조곤조곤하게 말이 많아진대. 세화님이 눈에 아른거리면 사야지. 진갱님이 충동 구매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맞아요. 저도 하나 살때 무작정 대량 구매를 해요. 대량 구매하면 싸니까. 그리고 어차피 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잘 쓰는 용도의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유통기한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근데 행여?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할 때만 쓰는 것들 예를 들어 막 일할 때만 쓰는 용품들을 사놓으면 막상 일 끝나면 그걸 안 쓴단 말이죠. 그럼 또그 친구들이 제 기능을 또 못하게 되죠. 그럼 또 버리고. 맞아, 그렇게 돼. 리아님이 뭔가 김단 역할을 과외지한 것 같아요. 김단 성격이 오빠랑 비슷한 거 같네요. 다릅니다. 다른 친구고요. 이 얘기는 제가 누차 계속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있겠죠. 저한테도 단이라는 친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단일을 할수 있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천사겠죠.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아니, 길 잘못된 게 아니라 저길이 더 빨리 제가 길눈이 좋아요. 갑자기 자기 자랑하고 막 길눈이 생각보다 좋아요. 공간 감각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 약간 희한하게 촉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이 빠를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니래요. 아니래. 그냥 계속 알았어 이러면서. 알았어 이러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조용히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랬어요. 생각보다 북치기님이 길눈도 좋구나 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아, 그렇다기보다 한번 간 길을 잘안 잊어버려요. 뭐라 그래야 되지? 메모리가 잘 돼요, 머리에.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갔을 때라든가 그럼 처음 간 길을 한번 가요. 그러면 언제 가도 되게 익숙해. 이 길이 이렇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 길에서 안 가본 길로 이렇게 나가면 어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가면 그게 나와요. 그런 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지고. 아니요, 제가 요즘에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몇 년째 영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님, 명세 오늘 방송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 어떡하지? 아마도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라멜님이 명세 요즘 명세 인스타그램 보면 주접의 장이 열렸어. 너무 귀여워. 그쵸? 저 그거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그 뭐라 해야 되죠? 주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약간 각종 다양한 말들이 난무하는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 댓글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재밌다면 더 해준대. 아니야, 괜찮아.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 아, 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서. 제발 여기까지. 더위를 식히는 방법 뭘까요?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진짜 더우면 저는 더위랑 추위 둘다 많이 타긴 하는데 그나마 추운 게좀잘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더운 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짱구님이 오빠 나 칼퇴한다 축하해요. 축하해요라고 말해줘야겠네. 오늘 가서 푹 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Fly to MSN? 라고 읽어야 되나요? 명수는 가서 좀 자. 저 가서 자요? 잘까요? 저 가서 자야겠죠? 지금 상태 뭐 하니? 저 자야겠죠? 맞아요. 곧 갈게요. 2분만 있다가 25분까지만 하고 딱 가겠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난왜 이렇게 지금 뭔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지? 무슨 얘기를 한 걸까? 나는 이 23분 동안 기억이 안 나. 아, 웃겨. 차가 많이 막히네요. 많이 막힙니다. 예아님, 촬영 늦게까지 하면 촬영 늦게 하면 생활 리듬 깨지지 않나요?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사실 마라톤이에요. 진짜 체력 관리, 체력 관리 분배를 잘 해줘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저장되나요? 모르겠네요. 그러게 되나? 아, 막히는 차에서 자는 게 최고인가요? 자야겠네요. 잠이 올라나? 오겠죠? 올 거야. 와야 합니다. 아, 네, 25분 됐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6시 2분인데요. 오늘 이제 하루가 이제 일들이 다 끝나가죠. 이제 저녁이 되어 갑니다. 요즘에 또 하지가 지나가지고 여름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찾아올 거고, 낮도 많이 길어졌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또 그렇다고 막찬거막 먹다가 막 아프지 마시고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